윤석열 지지율은 24%. 근데 여러 와. 거의 뭐 세계 초고속 예, 신기록 세우고 있어요, 지금. 집권 한 지 거의 이제 세 달째 진입하고 있는데 이 정도 나오는데 아직 제가 보면 악재는 쌓여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뭐 2천조 소리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2천조까지. 뭐 2천조 다 됐죠. 2천조 네, 소리까지 나오는데 네. 이게 임계점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예요, 우리? 임계점이 사실은 지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났죠. 예. 틀어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저희가 이제 그 제로금리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예. 이게 버티고 유지돼 왔던 건데 뭐 오늘 보니까 유럽 전역 또 다 금리를 올렸더라고요. 네, 예, 유럽도 지금 자이언트 스텝으로 네. 그 금리를 굉장히 그 큰 폭으로 지금 네. 그 인상하는 추세인데 제가 자료를 준비한 거를 보면은 네. 지금 고 LTI라 그래서 소득 대비 부채가 5배 이상 되는 그 가구. 이 가구가 지금 84만 가구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84만 가구의 평균 빚이 4억입니다. 예, 4억이면은 이제 얼마죠? 한 달에 4만 원리금이 한 그 200 가까이 된다고 봐야 되고요. 기본 200. 신용등급이 낮으면 한 300. 네, 네. 300 한 달에 예. 이자만 그, 엄청난 그렇죠. 거죠. 근데 여기 조금 내 그 조그만 글씨로 그 예. 써 있는데 제가 이게 이 사람들의 소득이 지금 평균 빚이 4억인데 소득은 평균이 4,900만 원,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아우. 예, 그리고 지출도 사실은 거의 근접해서 적자 가구가 이 중에서 52만 가구 다 지금 현재 금리 수준에서 야. 그러니까 앞으로 쓸 돈이 없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버티는 예, 앞으로 금리가 이제 한 번 더 올라가면 저는 이 84만 가구는 바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100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00만이요. 이 중에 예, 이게 그 평균 4억이라는 거를 봤을 때 추정컨대 이 빚의 대부분은 담보대출이다. 신용으로 4억 평균 빚은 못 일으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부동산. 이거는 84만 가구는 거의 담보대출이라고 그 가정하면 예. 앞으로 금리 조금 더 올라가면 100만 가구 가까이가 바로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지지율이 24% 이런 문제가 하나도 지금 본격적으로 이렇게 터지지 않고 그렇죠. 있는데 24%면 저는 어디까지 추락할지 순식간에 제가 보기에는 올해 말 안에 이게 문제가 될 텐데 네. 올해 말 내년 초에 예 정부의 지지율 언제 임계점이라고 임계점은 지났다 지났죠 사실 근데 이거 네. 어떻게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냥 시민들이 국민들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 부자예요. 예. 부자인데 터지든 말든 자기 생명이 시장 없잖아요. 예. 그래도 대통령이나 이렇게 정국을 운영하면 심각하게 고려하고 빨리빨리 대책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 뭐 발표한 대책들 보세요. 그동안 부자 감세 하나를 보면 뭐 열을 안다고 예. 바닷물 찍으면 소금인 줄 알잖아요. 소금기 있는 짠 줄 알잖아요. 그 흐름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고민을 별로 안 할 것 같고 그 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있던 관료분들께서 계속 고언을 할 거야. 막 아이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거 처리할 능력은 없다고 봅니다. 의도 자체가 부자 감세 그쪽으로 자꾸 네. 정책방에 가기 때문에 이거 터져봤자 나라 안 망하잖아요. 그거 맞아요. 나라 안 망하잖아요. 그 마인드면 정말 말씀하신 24%가 아니라 2.4% 뭐 역대 최저치를 찍을 수도 있어요. 조용기 여기서 갑자기 변희재라는 네. 양반 생각나는데 그분이 얼마 전부터 계속 뭐 윤석열은 네. 올해 안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셔가지고 아 저건 너무 심하지 않나 그랬는데 지금 추세를 네. 보니까 우리 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또 팍 터지면 이건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100만 가구가 지금 버티고 있는데 네. 버티고 있죠. 내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네. 이분들이 그렇죠.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실제로 주변의 소비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경기는 불황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의원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언제 윤석열 믿었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방법은 네. 없나요? 의원님이 보실 때 아까 제가 오늘 그 자료 준비하면서 이제 주로 그 자영업자 부채 자영업자 네. 부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천조거든요. 자영업자 천조 가계부채 예. 2천조 전체가 2천조고 야. 자영업자들만 지금 천조 가까이 됩니다. 근데 네. 자영업자들은 올해 9월 이면 금융 지원을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이자 납입 유예라든가 원금 예, 상환 유예라든가 예. 이게 종료가 됩니다. 올 9월에. 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이제 유예됐던 이자를 다시 내야 되는데 그때 금리는 8월 달에 한 번 더 오를 거기 때문에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거기에서 이제 또 터지는 그 숫자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벌써 터진 분들도 네. 많은데 폐업을 하면.
일시 상환을 해야 되니까 폐업 신고를 네. 못 하고 버티고 있는 분들도 꽤 그래서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네. 코로나 시기에 폐업률이 좀 낮아졌었어요. 그러니까. 네, 폐업 신고를 안 하고 네네 지원금 안 주잖아요. 지원금도 네, 안 주고, 지원금도 안 주고. 네. 대출했던 거 웃기는 거죠. 네, 그 일시 상환을 빨리 그러니까 한 번에 네. 다 내버리는 예 맞습니다. 너무 그런데 심각하죠. 제가 또 그 하나 준비한 게 이제 세금. 종부세도 뭐 깎겠다고 했지만 네, 네. 뭐 대상부터 다 완화시키고 그리고 세율 자체도 네, 다 네. 사실은 대폭 낮췄죠. 거의 6%를 네. 2.7%로 낮춘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종부세도 그 대폭 깎고 있고 그리고 소득세도 제가 오늘 소득세 조금 구간을 한번 그 분석해서 갖고 와봤는데 네. 뭐 저소득층한테 도움을 주겠다 그러더니 저소득층한테는 세제 전혀. 세금 혜택 한 푼도 없고요. 오. 예, 중간 소득자에게 그 세금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중간 소득자도 이렇게 중위 소득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한 4분 이상. 그러니까 상위 소득 40% 이상자 분들이 연봉 한 7,8천 이 정도 네, 7,8천 8천 이상 되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7,8천 정도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과표 구간이 이제 한 5천 넘어가야 네. 이 세금 혜택이 돌아오니까. 네. 근데 이게 줄어드는 세수가 5년간 60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 세금을 이렇게 더 거둘 순 없겠지만 정부 초니까 그렇죠. 예 근데 더 거둘 순 없겠지만 최대한 정부가 좀 곳간을 채워놔야지 이후에 이런 여러 가계부채 그리고 뭐 부동산 쪽에서의 문제가 터졌을 때 정부가 좀 개입을 재정 정책을 그 펼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럴 수 있는 힘을 그러니까 스스로가 먼저 빼고 있는 거죠. 그 아주 상위 소득자 혹은 아주 상위 2% 안에 드는 그 종부세 대상자의 그 부동산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데 여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정부가 그 할 수 있는 그 적기에 그 국민들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정책을 펴는데 아주 힘을 뺄 것 같습니다. 특히 가계부채의 네. 문제가 뭐냐면요. 이분들이 대출한 거는 대부분 진짜 가계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생활비 쓰신 거예요. 심각해서 심각해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게 천조나 된다. 9월이면 만기 연장도 이제 불허가 되고 네네네. 다시 일시 상환이냐 이자를 납입해야 되냐 자영업자들 폐업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9월 달 금융 지원이 종료가 되고 나면은 DSR이라고 하죠. 소득 하위 30%의 분들은 소득의 거의 절반이 빚 갚는 데 써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거죠. 의원님 자료 보니까 그러면 이제 부동산은 이자도 나가야 되고 여기저기 대출 이자도 나가야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적자 가구들이 늘어날 거 아니죠. 네네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마이너스잖아요. 빚만 계속 네네. 지는 거잖아요. 자영업자들 중에는 적자 가구가 현재도 78만 가구거든요. 그래서 금융지원이 종료되자마자 83만 가구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78만 가구 면 사실 뭐 자영업자 숫자에 비해서 적은 것 같은데 예. 이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는 전체 자영업 가구의 또 36%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적자 가구 78만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 규모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1년 동안 적자를 감내할 수 그 있는 버틸 수 있는 사람들. 1년 미만인 가구는 27만 가구 그러니까 27만 가구는 바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직장을 다니면서 부동산을 대출을 받아갖고 다니는 사람들 뭐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버티겠죠. 그렇죠. 그나마. 그나마 버티겠는데 네. 자영업자들 가게 조금 잘 되고 좀 이런 분들 좀 먹고 살만했던 분들이 대출을 받아갖고 부동산을 구입했다 그러면 그래서 매물들이 지금 막 급하니까 나오고 네. 쏟아져 나오고 자영업자들이 네. 부동산 구매해 오신 분들은 더 심각하겠네요. 네. 상황이. 맞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집값이 만약 6억이었어요. 사업을 하느라고 집을 가지고 3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예. 4, 5년 전에. 예, 예. 근데 코로나 터지면서 위기 터졌고 예. 그 사이 집값이 펌핑 됐잖아요. 예, 저금리로. 예, 예, 예. 근데 그러면 만약 5억짜리가 8억이 됐잖아요. 지금 예, 예. 서울 같은 경우에. 8억이 되면 대출을 더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 빛나는 걸 갖다 이 집값 거품 올라간 거에서 대출을 또 받은 거죠. 그럼 집은 어떻게 돼요? 점점 대출로 지금 채워지고 그렇죠. 이쪽은 적자를 메꾸는 거 완전 이건 돌려막기죠. 집으로 대출 집으로 돌려막기가 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생계형 대출이 됐는데 그게 주택을 담보로 한 게 많은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처럼 주택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네. 깡통이네요. 깡통 집이 되면 어떻게 해요? 경매 들어가잖아요. 예. 답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구제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주택 가격이
한번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이게 기억하시겠지만 6월 22일 날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이걸 지적했어요 이미. 이 다음 정부라는 표현 안 했지만 정부는 이거를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아예 못을 박았어요. 네. 피하려고 하지 말고 대처 방안을 만들면서 풀어나가야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결국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터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제 독이 되냐 약이 되냐 그러는데 그동안 거품이 된 게 쌓이면서 제자리로 가면은 그다음엔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 오일 쇼크 때처럼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IMF 똑같잖아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팍 초상심 난 것 같았지만 거품이 없어지고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선순환이 시작되면 쭉 20년 동안 우리가 올라왔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그 이코노미스트 얘기한 게 맞다고 봐요. 겪어야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럼 결국은 경제상이 당분간 조정기로 갈 거고 부동산도 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또 다시 종착적으로 오게 되죠. 근데 이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연준의 금리가 올라가는데 한은이 그렇다 그래갖고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없고 지금 역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IMF보다 네. 더 심한 사태가 네. 나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윤석열 정부가 대책이 없어서 보이는 게 없다니까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가 금리를 안 올리고 역전되는 상태에서 그냥 버틸 수도 없고 그렇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은행에게 책임 분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대 20년 분할 상환 채무 조정 및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등을 뭐 지시를 한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은행이 그 시스템 리스크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게 네. 나온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왜 윤석열 대통령 뭐 기사 나왔잖아요. 네. 뭐 이렇게 짐이 되고 있다는 네.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채무 조정하라. 근데 은행의 지금 대주주가 누구예요? 외국인들이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은행의 95% 이상이요. 그렇죠. 다 외국인이 대주주예요. 뭐 JP모건이나 막 이런 데 네.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은행을 압박을 해? 아. 그러면 아니, 건방진 뭐 이런 전문용어가 나오는 거죠. 건방진 이렇게 되면서 그 기사 뜬 거잖아요. 아.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왜 우리가 돈을 투자했는데 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렇게 되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연결돼 있다는 걸 시청자분들이 아시면 아 이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저 도어 스태핑 하면서 한 얘기 있잖아요. 예. 정부가 딱히 할 수 있는 게 뭐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그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 놓은 거예요. 그래서 휴가한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그 뭐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것도 이제 타이밍을 놓치면은 네. 사실 그런 정책도 필 수 없는 상황인 걸로 내몰릴 수 있는데 그 검토했던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세일 앤 리스백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상환불능 상태의 채권을 은행이 사는 거죠. 은행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드리고 사실 그 이제 채무자의 빚을 그 갖고 그 집을 집의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임대료를 그러니까 지금 내는 이자를 임대료로 바꾸는 거죠. 그런 방식에 차라리 그건 맞네. 예, 세일 앤 리스백 이거는 어쨌든 뭐 원금을 까주거나 뭐 이런 건 아니기 없죠. 때문에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금융 기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정책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 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그런 그러면 어느 대상까지, 어느 폭까지, 그렇죠. 어느 재정적 규모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지금쯤 모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왔어야죠, 벌써.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쯤 뭐냐면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 해야 되고, 근데 그렇죠. 뭐 금감원이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일종의 지금 최근에 금리 1% 올랐을 때 그 집값에 대한 예측지가 다 스트레스 테스트거든요, 일종의. 그렇죠. 근데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1%씩이나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데 집값 3%밖에 안 떨어진다. 저는 도대체 그 로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된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은 금리가 1% 이상 올라갈 때 시중금리가 몇 프로 올라가고 시중금리 몇 프로 올라갈 때 은행들의 실제로 여신 한도가 문제가 없는지 부실채권 규모는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이런 종합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국민들은 몇만 가구가 집을 잃게 될 것인지 이자 감당이 될 것인지 DSR은 어떤 추이로 흘러갈 건지 이거를 다 예측
인식한 다음에 그 대상을 일정 정도 세분화해서 탄감 정책을 필 가구들은 그 일부 탄감해주고 네.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 주택을 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금융 그 이런 신용 위기가 닥친 가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집은 새 주택인데 빚을 못 갚는다. 맞죠. 이런 데다가 또 만약에 탄감 정책을 피면 국민들 저항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민중분기라는 그렇죠. 그런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일앤리스백 같은 좋죠. 방식으로 하거나 그거를 다시 또 정부가 뭐 연기금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투자를 그치. 해서 그쵸. 일종의 그 이 공적인 어떤 그 부동산 그 물량을 확보하는 하나의 계기로 만들거나 네, 그 여러 가지 저는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생각하고 싶을까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오로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금융위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더니 대출 상환 유예 조치 아까 재은경 의원님이 말씀드린 9월이면 종료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대출 상환이 곤란한 취약계층 대출자들에게 채무 조정을 하는 새 출발 기금 네네. 들어보셨죠? 네네. 새 출발 기금을 30조 정도를 편성을 해서 뭐 1년에서 3년간 최대 그 거치를 해주고 최대 10년에서 20년 장기 분할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효과가 당연히 있죠. 있는데 이게 그 금융시장 전체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당장 급한 사람들 아주 시급한 분들 그리고 자산도 없고 소득도 굉장히 낮은 분들에게 제한적으로 그 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뭐 새롭게 내놓은 정책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미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 참여정부 때부터 배드뱅크 형태로 계속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캠코가 계속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고요. 이제 거기에 필요한 부실 채권을 사들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말해서 제가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연체 90일 이상을 하면 원금의 60에서 90%를 차감해 준대요. 그럼 누가 이자를 내겠냐고. 연체 차라리 90일 하고 나서 채무 원금 탕감 60에서 90%를 하지. 근데 그게 이제 담보 대출은 제외고 자산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신용 채권이고 그렇죠. 예, 자산이 있는 경우는 자산을 처분해야 돼요. 그래서 뭐 그 담보 대출까지 3개월 연체하면 뭐 그 빚을 탕감해 주거나 그럴 수 있는 거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캠코가 최근에 그 새 출발 기금 관련해서 30조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부실 채권 이것도 다 신용 채권이죠.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거기서 또 보면 우선순위가 90일 이상 연체라는 거 하나의 기준점일 뿐이지 90일 이상을 다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업체들을 그렇죠. 그래서 그 연체 기간이 긴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자산조사나 소득조사 이거를 너무 까다롭게 해서 뭐 예를 들면 그 왜 집 안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종중의 산. 이거 네. 또 무주공산? 자산으로 그 취급을 해서 산산 예, 뭐 그런 것도 자산이다 해서 그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오히려 추심하고 이런 사례들이 늘어서 그럴 문제입니다. 수밖에 없죠. 네. 30조인데 네.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네. 30조잖아요. 네. 배정이. 네. 근데 자영업자 빚이 900조인데. 네. 얘기 끝난 거죠. 거의 천조인데. 머리 쓸 필요 없어요. 천조 중에 30조 이거 뭐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생생되는 거죠. 생생. 폐업하고 완전 신용 불량 회복 불능 가능한 사람들. 그렇죠. 파산 대상자들. 옛날에 배드뱅크 같이. 근데 요 30조가 그 채권의 원금이 아니고요. 네. 30조를 투입해서 이제 할인된 채권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0조 그러니까 할인율이, 이상의 할인율이 네. 높아지려면 3개월 정도 연체된 채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장기 연체 같은 네. 경우에 만약에 개인 부채가 1억이면 100만 원에 사오고 그렇죠. 그렇게 해보면 30조 갖고 100조의 네. 효과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천조잖아요. 머리 앞에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천조인데. 그리고 또 뭐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30조 네. 투입해가지고 네. 60% 깎아준다고 하는데 캠코가 사오는 채권은 네. 10%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헐값에 사면 나쁜 정부죠. 그렇게 삽니다. 부실 채권 가격이 그래요. 지금 그럼 현재. 완전히 저 바닥인 거고. 네, 바닥 채권을 사는 겁니다. 네네. 아주 오래된 장기 악선 채권. 이미 같은 박근혜 정부 때 회수가 힘든 것들. 네, 박근혜 정부 때도 이 국민 행복기금이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때 그 국민 행복기금이 매입률이 3%였어요. 네. 근데 그 원금 탕감을 그때 50% 해주고. 나머지 50%를 받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47% 장사를 한 거죠.
그걸로도. 네. 근데 궁금한 게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진짜 문재인 정부가 잘했건 잘못했건 그래도 딱 정권을 잡자마자 뭐 소득 주도 성장이니 아니면 뭐 장하성 어떤 경제의 수장들이 보였거든요. 궁금한 게 의원님 추경호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거짓말하시는 부총리라고 볼 수 있죠. 거짓말하는 부총리. 저소득층을 위해서 세금을 깎아준다 하더니 연봉 2,700만 원 이하는 이번 소득세제 개편에서 세금 감면이 0원입니다. 지금 언뜻 보면 네. 그 낮은 그 과표 구간을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정폭도 크지는 않은데 원래는 6% 세율 적용이 1,200만 원까지 이 과표입니다. 근데 이거를 1,400까지 그리고 1,200부터 4,600을 15%까지였는데 이거를 1,400부터 5,000까지로 이렇게 늘린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언뜻 보면 그러면 1,200 이하 받는 사람들 그리고 1200에서 한 5000 이 정도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보다 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뭐 과표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세율은 똑같고 소득 조금 늘어난 거 그 사람들한테 맞습니다. 혜택이 들어가는 거. 구간만 아니 근데 구간이 바뀐 건데 이거는 여기 그 소득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 이상의 이게 소득세 내는 거는 누진세율이잖아요. 네네.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그 소득이 높을수록 앞에 이 그 5천만 원까지 그 15% 원래 4,600인데 5천만 원까지 해주고 나면은 그 이상 그러니까 한 7천, 8천만 원 정도 벌어서 과표가 한 5천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세금이 그만큼 많이 할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 계산해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700만 원까지는 그래서 세금 혜택이 한 푼 도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표가 4,600만 원 이상인 경우 현재 예. 그래서 세금 절세 효과가 어느 정도냐 계산을 해봤더니 54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54만 원 세금이 좀 줄어드니까 연봉 한 7천, 8천 되시는 분들이 기쁘겠죠. 기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소득층이잖아. 오히려 더 그러니까 저소득층한테는 혜택이 없어요. 그리고 연봉 7, 8천 이상 되시는 분들이 54만 원에서 그다음에 그 소득 그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고소득자들한테 그 해주던 거를 조금 깎았어요. 네네. 깎아서 원래는 54만 원 혜택이 8천만 원 이상 그래서 뭐 10억 이상 버는 사람들한테도 다 돌아가야 되는데 네. 다 돌아가지 않고 과표가 1억 2천 이하까지만 그 이 54만 원 혜택이 돌아가고 그 이상은 24만 원으로 이렇게 줄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받는 사람은 첫 해는 아 54만 원 꽁돈 생겼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걸로 네. 그 7, 8천 이상 연봉자들이 그걸로 부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예. 계속 내가 세금이 줄어들어서 행복하다 이런 건 아닌데 예. 이 그 세금을 줄이는 바람에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소득세만 해도 5년간 15조가 넘습니다. 예. 혜택보다 줄어드는 국가의 그러니까 국간이 그렇죠. 15조가 줄어든다. 네, 15조가 오. 주는데 그 당장 국민 일부가 아주 극히 일부가 그 상위 소득 40%에서 20%에 해당되는 이 국민들이 54만 원 정도 보려고 국가 세수가 국가 세수를 이렇게 그 15조면 네. 굉장히 취약계층을 얼마든지 돕고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투입할 네, 수 있는 네. 재정인데 네. 그게 문제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네. 피고 있다는 거예요. 외람된 얘기지만 47조라 하잖아요. 네. 자영업자분들 그 지원금 할 때 뭐 30조, 50조 얼마나 반대했어요. 네네. 네. 비교가 되잖아요. 네. 행태가 거의 그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양두고요. 네. 딱 그거예요. 이 47조도 너무 엉터리 같은 거짓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게 그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계산을 해줬는데 네. 그 추경호 부총리가 이 5년간 줄어드는 세수가 47조라고 계산한 게 뭐냐면요.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그걸 5년치를 추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개정 전하고 비교는 딱 1년만 하고요. 야. 2년 차부터 5년 차까지는 개정 이후 전년 대비 줄어든 걸 한 거예요. 아, 이것도 건진법상 알려드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국민들 우롱하는 국민들 거죠. 진짜 우롱하는 거예요. 네, 이건 우롱하는 겁니다.